차렷했을 때 양 옆으로 부해 보이는 팔뚝살, 양팔을 들었을 때 아래로 축축 탄력 없이 처져 흔들거리는 팔뚝살, 옆에서 봤을 때 눌리고 처져 보이는 팔뚝살, 이 모조리 사라지고 매끈 결이 탄탄한 팔뚝 라인을 만들 수 있는 7일 루틴.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평소에 상체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뱃살도 뱃살이지만 팔뚝살 때문에 민소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번 영상 제가 제 팔뚝 올려 깎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가해서 만든 루틴이니까 요 영상 일주일 동안 함께 해 봅시다. 자, 가기 전에 팔뚝살이 특히 많은 분들 운동을 아무리 해도 팔뚝 라인이 예쁘게 빠지는 게 아니라 건장하게 근육과 지방이 같이 붙어서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잠깐. 일단 첫 번째로 이 날개뼈의 리듬이 좋지 않아서 팔 운동을 해도 특히 날개뼈 아래쪽 부분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팔 운동을 해도 팔이 충분히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숄더, 거북목과 같은 체형 불균형 때문에 팔에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해당 운동을 해도 팔이 쓰이기는 해도 이 깊은 쪽은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쓰이지 않고 바깥쪽 쓰이던 팔뚝만 쓰이기 때문에 근육과 지방이 공존해서 계속 붙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 원인이기도 해요. 나아가 이런 분들은 상체가 더 약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하체 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살이 더 붙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의 루틴은 방금 알려드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어있는 상체를 충분히 이완시켜서 가동 범위를 찾아준 후에 잠들어 있던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고 좋아진 신체 컨디션으로 오늘의 팔뚝 루틴을 진행해 효과를 마구 볼 수 있는 강약, 중간약, 힘들만 하면 좀 할만해지고 이런 난이도로 누구나 한 세트씩 휘리릭 따라할 수 있는 근데 효과는 기가 막힌 그런 루틴으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진이 믿고 바로 시작하러 드디어 가봅시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스트레칭, 사전 동작, 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동작, 본 동작은 20초씩 진행됩니다. 사전 스트레칭입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매트에 편안하게 앉아 척추 곧게 세워 복부의 가벼운 긴장과 함께 준비합니다. 양손 옆으로 쭉 펴고 양손 끝까지 최대한 길어진다는 느낌을 유지한 채 기다리겠습니다. 팔이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한 채로 손목을 접어주세요. 손바닥으로 양옆에 벽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손등이 보이도록 반대로 접어 손등으로 양옆의 벽을 최대한 밀어내주세요. 손끝 다시 쭉 뻗어 손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줍니다. 왼손끝 바닥에 고정, 오른손으로 머리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줍니다. 살짝의 턱 당기는 힘도 유지해주세요. 몸통이 너무 기울어지지 않게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주고 목만 옆으로 기울여줍니다. 그대로 왼손을 옆으로 쭉 뻗어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한 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손목만 가볍게 접어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내며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손목 접은 채로 팔을 내렸다가 다시 손등 보이게 접어 쭉 올리고 영상과 같은 움직임을 반복해 줍니다.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복부 가볍게 힘, 고개를 사선 앞쪽으로 숙여 사선 뒤쪽 목을 풀어주세요. 이번엔 사선 뒤쪽으로 고개를 넘겨 옆과 앞쪽의 목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손 끝 바닥에 고정,
왼손으로 머리 잡고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줍니다. 살짝의 턱 당기는 힘도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오른손을 옆으로 쭉 뻗어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한 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손목만 가볍게 접어 손바닥으로 벽을 밀어내며 한 번 더 기다려주세요. 손목 접은 채로 팔을 내렸다가 다시 반대로 접어 올리고 영상과 같은 움직임을 마찬가지 반복해줍니다. 그대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복부 긴장, 고개를 사선 앞쪽으로 숙여줍니다. 이번엔 사선 뒤쪽으로 고개를 넘겨줍니다. 다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복부의 가벼운 긴장, 팔은 가볍게 툭 내려주세요. 편안한 호흡과 함께 어깨를 크게 돌려줍니다. 몸통은 그대로 바르게 유지한 채 최대한 어깨가 큰 원을 그린다 상상하며 최대한 큰 범위로 움직여주세요. 사전 동작입니다. 이번엔 팔꿈치를 앞쪽으로 90도 각도로 만들어 준비합니다. 여기서 최대한 어깨를 끌어내린 후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최대한 만나도록 꽉 모아주세요. 마치 속옷라인 윗살, 뒤쪽 겨드랑이살, 브레이지어 위에 톡 튀어나오는 그 살을 꽉 집어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찾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꽉 모으는 힘을 잘 찾아줄수록 동작이 훨씬 정확해지고 효과가 훨씬 좋아지니 여기서부터는 꼭 좀 더 집중해주세요. 이 날개뼈 하각 찝는 힘을 유지한 채로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열어줍니다. 이 움직임에도 움직이는 내내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꽉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팔꿈치를 움직여주세요. 움직이는 내내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꽉 모으는 힘에 집중하며 두 팔을 옆으로 열었다 모아줍니다. 본 동작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전 동작입니다. 영상과 같은 네 발 기기 자세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잠시 앞 동작에서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을 찾았다가 날개뼈 모았다 밀어내는 힘을 반복해주세요. 상체가 천천히 내려가며 날개뼈가 만났다가 밀어내며 날개뼈가 멀어집니다. 승모근의 긴장이 강할수록 날개뼈 아래쪽보단 위쪽이 만나기 쉬운데 최대한 그런 분일수록 어깨 끌어내리는 힘, 날개뼈 사이를 모으는 동시에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을 꼭 좀 더 집중하려 노력해주세요. 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매트에 엎드려 양발 매트 너비로 가볍게 펴고 양손 팔꿈치 매트에 대고 영상과 같은 자세로 준비합니다.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동작에서 찾았던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을 유지한 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복부는 늘어지지 않게 긴장, 턱은 당겨 위쪽 등 뒤가 예쁜 커브를 그리도록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쭉 펴줍니다. 이 움직임 중에도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번엔 다리 모양을 바꾸어 팔뚝 힘을 좀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른다리만 90도로 접어 날개뼈 아래쪽 사이 힘을 잠시 찾아준 후 호흡 내쉬며 팔을 쭉 펴줍니다. 턱은 당기고 복부의 가벼운 긴장은 항상 챙겨주세요.
오른다리 제자리, 반대로 왼다리 90도로 접어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펴줍니다. 이번엔 두 무릎 사이 모아 90도로 접고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잠시 조인 뒤 동일하게 팔꿈치를 펴줍니다. 앞 세 동작 모두 상체를 일으킴에 있어 하체와 엉덩이가 뺏어가던 힘을 상체에 온전히 집중시킴으로써 팔뚝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다음은 손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 준비합니다. 이때 팔꿈치와 손바닥이 일자선상에 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가볍게 조인 뒤 상체를 아주 조금만 위로 올려 기다려줍니다. 그대로 조금 더 위로 올려 기다려 주겠습니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 긴장은 계속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방금 세 단계에서 찾은 힘을 유지한 채 천천히 팔꿈치 접었다 펴주세요.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반복해주는 느낌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주세요. 마지막 손 위치 변경입니다. 이번엔 얼굴 옆에 손바닥이 오도록 두고 준비합니다. 편안하게 팔을 쭉 펴고 상체 일으켜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도 날개뼈 아래쪽 사이 모으는 힘, 턱 당기는 힘은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무릎만 접어 발끝 사이 모은 뒤 동일하게 기다려줍니다. 가슴은 활짝 열고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상체 등라인의 예쁜 곡선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마지막, 팔꿈치 접어 상체 내림과 동시에 무릎을 폈다가 다시 무릎 접으며 상체도 쭉 올라와줍니다. 호흡 마시며 상체 하체 모두 폈다가 호흡 내쉬며 다시 쭉 올라와 주세요. 팔뚝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세트입니다. 골고루 탄력 있는 라인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세트니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양손 뒤로 깍지 끼고 총 모양을 만들어준 뒤 상체 올리고 양팔 뒤로 길어진다는 느낌을 유지한 채 기다려줍니다. 상체는 최대한 올리려 노력하는 동시에 복부는 쏙 집어넣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양팔 위에서 봤을 때 큰 W자 모양이 되도록 준비. 상체를 가볍게 올린 뒤 팔도 올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오늘 계속 강조했던 날개뼈 아래쪽 모으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팔꿈치 각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날개뼈 아래쪽 사이를 꽉 모으려 노력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팔꿈치를 펴줍니다. 움직임 동안에도 상체 올리는 힘, 날개뼈 사이 모으는 힘은 놓치지 않고 계속 주려고 노력해주세요.
진짜 마지막 동작입니다. 상체는 최대한 올린 상태로 양손 위로 쭉 뻗었다가 호흡 내쉬며 W, 다시 호흡 내쉬며 뒤로 쭉 펴주세요. 동작 내내 떨어지는 상체는 계속 올리려는 힘을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정말 마지막 찐 마무리 동작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 많이 써서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사용한 팔뚝 전체를 모조리 태울 수 있는 세미 푸시업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팔은 쭉 펴, 무릎은 대고, 호흡 마시며 팔꿈치 접었다. 흐, 내쉬며 쭉 펴주세요. 너무 많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보다 날개뼈 아래쪽 사이가 만났다 멀어지는 것에 집중하며 동작 진행해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입니다. 무릎 꿇고 편안하게 앉아 오른팔 뒤로 보내 왼손으로 잡아당겨 호흡 내쉬며 가볍게 가슴을 쭉 열어주세요. 이번엔 왼팔 뒤로 보내 오른팔 아래에서 위로 잡아당겨 가슴을 쭉 열어줍니다. 혹시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 따라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이전 팔뚝 영상도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2분! 영상 길이 상당히 짧은데 댓글 보면은 와 이건 미쳤다, 팔이 사라졌다, 팔뚝의 감각이 사라졌다, 크기가 엄청나, 내 팔뚝을 처음으로 찾았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잠들어 있던 팔뚝살을 미친 듯이 깨워서 써버려서 지방을 불태우는 그런 루틴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팔뚝 전체에 골고루 분포된 지방을 모두 모두 모조리 뽑아내고 매끈한 일자라인에 탄력까지 찾아주는, 나아가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 교정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한 세트 해보셨으면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루틴을 진행하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이 영상 한 세트씩 매일 꼭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에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거북목과 평소 굳음이 너무 심해서 조금 어깨 승모근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제 영상에 승모근 어깨가 시원해지는 10분 스트레칭 그거 한 세트 하고 이거 따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